정성민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그 너무 빠르게 닦아가지고 그 정성민 선수가 저한테 뭐 어디 약속 있냐면서 약간 장난식으로 그렇게 말해줘가지고. 김강용 선수하고 저번에 부딪혔는데 괜찮냐고 다독여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. 곽승석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수고한다는 말을 해주셔서 그게 마음에 좀 남아있습니다. 김준민 선수랑 이한기 선수 공 줄 때 이렇게 고맙다고 좀 인사해줘요. 저 삼성화재 선수 박상하 선수랑 지탄 선수 제가 포지션이 센터인데 그 선수들 보면서 속공 어떻게 때리는지 좀 보고 그 선수들 보니까 아 센터도 좀 파워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. 공재혁 선수 파이팅을 제일 많이 배웠고 그 서브 칠 때 자신감이랑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. 되게 잘했어요. 선수 가까이서 팀에서 보던 선수들을 이렇게 뵙다 정말 영광이고 좋았습니다.